의제와 그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. 강한 볼을 또 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. 자, 도스리. 바꿔주세요. 어떻게요? 얄쌍하게. 그럼 너무 안 리얼하지 않을까요? 우린 마구 더 리얼인데. 홍경기 17개 삼진 잡은 날. 그 날이 잘했다고 꼽고 싶고. 아니, 류현진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류현진 선수는 뭐 탈삼진 17개 잡은 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? 그러니까? 네,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. 류현진 선수도 정확한 숫자가 기억날 것 같은데 우리도 2006년 3월에 마구마구를 딱 오픈하고 2007년 4월 1일 날 그날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. 마구마구가 거의 한 4배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날.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, 이 다음엔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지라는 거를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해요. 광현이랑 뭐 성민이 형. 김광현, 유성민은 정말 착해요. 정말 착하고. 근데 제가 만나본 친한 야구 선수들 중에 류현진만 빼놓고 다 착해요, 진짜. 물 좀 주세요. MLB 더 쇼? 진짜 제대로 된 야구 게임이라고 하면 MLB 더 쇼를 얘기하는데 MLB 더 쇼라고 해도 그거는 온라인 게임 유저를 잘 모른다는 거죠. 우리는 온라인 게임 유저를 제일 잘 알면서도 MLB 더 쇼 이상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게임이다. 마구 더 리얼. 그렇다고. 뭐 더 큰 꿈이 있다면 일단 미국 가서도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투수로 기억에 남는 게 하나의 또 남은 꿈이고요. 크게 아프지 말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야구를 하는 게 또 최소 40까지는 하고 싶어요. 사람들이 콘솔 게임인지 PC 게임인지 구분 못할 만큼 그냥 봤을 때 이 게임 정말 최고다 라는 야구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게 마구 더 리얼이고요. 예전에 그 MLB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었는데 마구 더 리얼을 보고 이게 진짜로 데모냐고 게임이냐고 엄청 막 신기해하면서 막 환호성 지르면서 게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사실 한국에도 빨리 오픈하고 싶지만 빨리 미국 가고 싶어요. 일단 한국에서 7년 동안 마운드에서 항상 열심히 던졌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처럼 항상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팬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야구를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야구를 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고요. 그 첫 번째가 이제 마구 더 리얼이 된 것 같아요. 7년간의 노하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세계 1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감을 갖고 와서 하셔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마구 더 리얼 많이 찾아주셔서 재밌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야구 게임 에이스 마구 더 리얼 기대해주세요. 화이팅! 마구 더 리얼 화이팅!